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치는 5호선 우장산역에서 도보 5분 거리, 2018년 1월에 준공됐습니다. 6층 건물 내 3층, 방 2개, 거실, 욕실, 발코니 구조입니다. 강서구에 투룸이 굉장히 귀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투룸이 들어왔습니다. 가격 궁금해서도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요. 지역 분석부터 드릴게요. 네, 말씀드릴게요. 자, 건물의 위치, 이제 가운데 붉은색 건물 위치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건물의 위치인데 지금 보시면 여기는 일단은 제가 두 가지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마곡지구와 굉장히 가깝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강서 미라클 메디투코. 참 이름이 길죠. 이렇게 지금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에 굉장히 가깝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러냐면 강서 미라클 메디투코는요. 강서구에서 이쪽에 병원을 지으면 혜택을 준다. 그래서 병원들이 여기 지금 많이 건설이 되면서 예, 이쪽에 더욱더 의료, 예, 그 전문 타운으로 지금 돼가고 있습니다. 이래서 이런 부분과 마곡지구의 큰 장점이 합쳐졌는데 멀면 상관이 없겠죠. 근데 가까운 거래 있습니다. 자, 일단 지하철역 먼저 살펴본다면 건물의 위치가 지하철역 우장산역 5호선에서 도보로 약 5분 정도 거리 위치에 있게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메디칼특구도 굉장히 접경해 있고요. 그다음에 마곡지구 또한 굉장히 근거리에 있습니다. 또 하나, 자, 5호선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5호선이 김포공항에 바로 가지 않습니까? 예, 김포공항에 가는데 김포공항에는 롯데몰과 롯데백화점 다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좌측 상단으로 가면은 김포현대 아울렛이 또 있죠. 그런데 마곡지구도 한번 살펴보고 당연히 가야죠. 이 안에는 지금 LG전자라든지 코오롱연구소, 롯데중앙연구소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다음에 메디특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마곡 이대병원이 건물에서 굉장히 가까운 위치에 2월 달에 예, 개원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또 장점이 되겠는데 개발 호재까지 있습니다. 개발 호재입니다. 자, 보시면 마곡지구라고 한가운데 있잖아요. 마곡지구. 예, 마곡지구라고 있는데 건물의 위치가 굉장히 가깝다고 마곡지구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5호선 또 우장산역이 이렇게 해서 쭉 해서 김포공항에 정차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김포공항에서 엄청난 일들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어요. 이쪽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근데 모르시는 분들 때문에 첫 번째 바로 소사대곡 본선 복선 전철이 이 부천 쪽에서부터 김포공항에 정차를 해서 GTX가 꽂히는 바로 대곡역에 정차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21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김포공항 안에 바로 고속버스 터미널 계획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 또한 25년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김포공항을 확대시킬까요? 왜? 인천공항을 더 크게 안 하고. 왜? 마곡지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곡지구가 우리가 아는 가산 디지털 단지, 구로 디지털 단지처럼 그런 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대기업 플러스 첨단 지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근거리에 김포공항이 있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교통으로서 서울의 가운데 뚝 잘라서 왼쪽에 집중시키는 겁니다. 바로 김포공항에. 그 혜택을 건물의 위치가 5호선을 통해서 바로 근거리에 이용할 수 있다.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 바로 밑에는 또 5호선 화곡역이 지나갑니다. 이 화곡역에는 서부광역철도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계획이 화곡역에서 그 밑으로서 쭉 와서 화곡역에 정차를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첫 번째 물건이 홍대라고 했죠. 홍대 인근에 있는 물건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홍대역에 정차를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 건물을 가운데로 기준으로 해서 마곡지구 다양한 개발 호재가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건물도 꼼꼼히 체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1월에 또 준공이 완료가 됐죠. 네. 홍대 물건은 지금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3월. 네. 근데 본 물건은 이제 작년에 18년에 이제 그 준공이 되었고요. 자, 한계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투룸입니다. 홍대 물건도 투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도 마찬가지 투룸입니다. 옵션은 기본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제 내부 사진입니다. 투룸이라고 했는데 거의 쓰리룸 같은. 예, 이번 주말에도 답사 많이 오셨거든요. 예, 그러니까 많이 크다, 넓다 이렇게 말씀을 직접 다들 하셨습니다. 분양가입니다. 여기가 또 하나의 장점이에요. 아까 마곡지구 가깝다, 그다음 메디칼 특구에서 가깝다, 뭐 호재의 한가운데 있다 말씀드렸는데 가격 자체가 장점이다. 바로 2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아니 무슨 마곡지구에서 가까운 데가 2억 2,800만 원이야? 저도 최근에 처음 들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전세가 확정이 되었어요. 2억 1천만 원의 전세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길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갭투자 금액이 1,800만 원으로 확정이 된 겁니다.
마곡지구에서 가까운 데에서 1,800만 원 갭 투자할 물건이 신축으로서 과연 있을까? 일단은 이 부분에 한번 주목을 해보시고요. 추후에 상담 문의 또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꼭 전화 주시고요. 강서구 발산동 정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일대 상담 기회 다시 한번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한승영 원장의 일대 무료 상담 소식입니다. 서울 핵심 개발지 인근에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전략 도와주신다고 하네요. 날짜는 개별 접수 안내 도와드리고 선착순으로 마감되기 때문에 02077-6358번으로 예약 주세요. 1부 준비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골든 에비뉴 인베스먼트 한승현 원장님 보내드릴게요.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